이번 시간엔 불, 히치 매듭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로프를 두 겹으로 접었습니다. 그래서 지지대에 넣고 두 개의 로프를 완전히 통과시킵니다. 여기서 고리를 한번 회전을 해서 다시 한번더 집어넣습니다. 여기까지가 불히치 매듭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좀더 안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로프를, 끈 로프를 고리 속에 넣고, 그래서 옥 매듭을 해주면 되겠죠. 고리를 완전히 당겼습니다. 이번에는 불리치 매듭입니다. 두겹 집어넣고 두 개의 로프를 완전히 통과시킵니다. 통과시킨 후에 고리를 한번 회전을 해줍니다. 층을 이 좌측 고리와 우측 고리를 구분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여기서 다시 당겨주면 불리치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좀더 안전하기 위해서는 짧은 로프를 가지고 고리 속에 집어넣고, 그래서 옥 매듭을 해주면 견고한 매듭이 되겠습니다.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불 히치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.